오늘의 키워드는 인플레이션이고요. 인플레이션 이슈가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플레이션 뉴스가 아무래도 자주 나오고, 그 다음에 3월 초부터 2월 말부터 뭐 인플레이션 관련된 뉴스만 나왔다 하면은 시장이 조금씩 힘들어하는 흐름도 좀 나타났었죠. 그리고 어제 파월 의장 때문에 뭐 파월 의장이 뭐 테이퍼링은 좀 나중에 일이다라고 해서 달러가 빠지면서 장도 올라왔고, 다만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잡아주지 못했었는데, 어제 오후에 이제 브라질 중앙은행에서는 이 인플레이션이 너무 강하다 싶어서 6년 만에 이제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이제 그 기점으로 어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이제 급등하는, 사실 우리나라 장 마감할 때까지만 해도 1.6% 중후반대였던 국채 금리가 어제 브라질에서 금리를 인상하자마자 1.7 중반대까지 급등을 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이제 그때부터 뭐 미국의 선물 지수들도 하락세를 좀 보였기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코로나 상황 이후에 금리를 인상한 이제 첫 소식이 좀된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혹시 브라질 말고도 다른 국가들에서도 뭐 금리를 인상을 하는 나라들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북유럽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들려오고 있고, 이제 터키 같은 나라에서도 금리 인상과 관련된 뉴스가 계속 들려오고 있어가지고, 아마 이 강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상한 뉴스들이 좀 앞으로도 좀 자주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FOMC 내용 때에서도 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위원들이,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해서 자주 얘기하는 위원들이 이제 매파고, 금리 인상보다는 완화 쪽으로 보는 것들이 이제 비둘기파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3개월 전 FOMC에서는 이런 매파적 성향의 위원들이 한 명이었다면은 이번 달에는 4명으로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과 관련돼서도 시기적으로 뭐 파월 의장이 얘기를 해주긴 했지만은 실제로는 좀 시기 좀 짧아질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도 좀 들고, 그다음 어쨌든 간에 이렇게 금리 인상이 나온다는 것은 원래는 좋은 뉴스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브라질이 금리를 올렸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잘 생각을 해봐야 될게 뭐냐면은, 뭐 브라질은 2%에서 뭐 2.7%로 기준금리를 한 번에 껑충 뛰어 올릴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입장에서는 금리를 그렇게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는 것도 하나의 그 경제적인 능력이 되는 상황에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금리를 인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가 좋아지는 입장에서 보면은 증시에서 호재로 받아들여야 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유동성이나 이런 돈의 힘을 믿고 올라간 증시의 그 배경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좀 긴축적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긴축 발작과 관련돼서도 뉴스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이 지금 당장 뭐 아침부터는 좀 빠지고 좀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은, 일단 현재 시장 흐름 봐서는 인플레이션 이슈, 국채 금리가 좀 진정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뭐 긴축적 발작으로 좀 단기 조정이 나타날 수는 있겠으나, 이 금리 인상과 관련돼서는 뭐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호재입니다. 원래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경제가 좋아지고, 경제가 성장하고 인플레이션이 나오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원래는 좀 이런 기회가 나오면은 조금 분할적으로는 매수가 가능한 구간입니다만, 지금 당장으로서는 좀 빠질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수익난 종목들에서는 좀 매도를 하실 필요가 좀 있고, 그 다음에 분할 매수라는 것도 아직까지는 어디서 저점이 잡힌다라는 것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분할도 최대한 좀 보수적으로 여러 번 나눠서 매수 가능하다라는 것이 좀 초점 맞춰가지고 시장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인플레이션 관련돼서는 앞으로 발언이 나올 때마다 시장이 조금 힘들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금리 인상, 유동성 회수 이러한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시장에 조정을 줄수 있는 요인이 될것 같다라는 분석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예 신규 매수가 불가능한 그렇다는 부분은 아니고, 분할 매매 전략으로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이 인플레이션 이슈 나올 때마다 시장이 좀 움직일 것으로 보이니까 관련 소식들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업종 키워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오늘의 업종 키워드는 여러분들 관심이 많은 이제 종목인데, 이제 5G입니다. 이제 네. 5G고, 5G를 생뚱맞게 갑자기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3월, 다음 주에 3월 거의 마지막 주까지 이제 들어가게 되는 흐름인데, 3월 달, 4월 달 해가지고 이제 1, 4분기에서 2, 4분기 넘어가는 시점에 5G 관련 이슈들이 많이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엄청 부진했던 이 5G 종목들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좀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의 이제 키워드는 5G로 선정을 좀 했는데, 지금 5G 트래픽이란 표현을 쓰면 좀 어려우니까 이 5G를 우리가 쓸때 들어가는 이 데이터량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량이
지금 이제 LTE에서 소모되는 데이터 양이 한 80%에서 90%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다만 기지국은 10%에서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도 5G를 이용하게 되면은 잘안 터지고 조금만 좀 하다가도 이게 5G가 과연 LTE보다 빠른 건가 이런 이슈들이 좀 있어서 이것 때문에 요즘에 또 다른 TV 프로그램에서도 마찬가지로 관련된 다루는 내용들이 좀 많아지고 있거든요. 관련돼서도 뭐 국민청원도 좀 올라오고 있고 여러 가지 민원들이 좀 제기도 나오면서 5G 품질 관련된 뉴스가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5G 장비나 이런 업종들에서는 좀 좋게 작용할 수 있는 이슈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5G 관련 장비주들 뭐 아직까지 뭐 완전 소재나 재료 이쪽까지보다는 뭐 지금 당장 볼수 있는 뭐 장비주들 있죠. 5G 내에서도 큰 업종이 뭐 KMW나 다산 네트워크나 이제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업종들부터 조금씩 좀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좀될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이번에 선정하게 된 가장 큰 이슈인데 5G 관련해서 이번 3월에 인도 주파수 경매가 이제 거의 마감이 좀 되어 가고 있는데 아마 관련돼서는 삼성전자 장비가 가장 많이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삼성전자 장비 관련돼서도 역시나 뭐 삼성전자가 처음부터 그게 다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관련된 중에서 5G 관련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뭐 KMW나 다산 네트워크부터 다 포함이 좀 되기 때문에 이러한 큰 5G 내에서 대표주들이 먼저 좀 성장을 좀 해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업종들 좀 따라 올라올 수 있는 흐름들이 좀 기대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인 뭐 이제 통신 3사 이제 SK텔레콤이나 KT나 이제 LG U+ 관련돼서는 요즘에 이제 SK텔레콤에서 인적 분할 관련 뉴스가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SK텔레콤 쪽보다는 KT나 이제 LG U+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당장으로서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5G 관련 장비주들 위주로 접근이 좀 가능한 구간이지 않을까. 일단은 3월, 4월부터는 5G에 관련 어느 정도 기대가 된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